아, 설마 했는데 형님 진짜 밥만 먹었어. 진짜 밥만 먹었어, 진짜. 아, 정말 제가 그 전에 뭐 기대한다, 뭐라도 나올 거다 했는데 제가 창피해서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 그때 사실 호준석 선배도 같이 얘기하면서 아, 독대는 거절하셨지만 또 혹시 전날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아, 동훈아 둘이 얘기 좀 하자. 그럴 수 예, 네, 있다. 아니면 하기 전에 뭐 잠깐 얘기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진짜 밥만 먹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밥만 먹은 것도 그런데 이때 밥 먹을 때좀 그랬잖아요. 뭐 한동훈 대표가 고기 좋아해서 뭐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준비해서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이렇게 잘 배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는 하셨었는데 술안 드시니까 건배상 그렇다 치고 뭐 모두 발언도 없고 뭐 한동훈 대표가 말을 뭐 입을 뻥긋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별로 아니었던데요. 들어보니까 친윤이라고 볼수 있는 최고위원조차 엄청난 한기를 느낀다. 엄청난 한계를 느낀다. 한기. 한기, 한기. 그 아. 분위기가 싸늘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 실제 추웠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유, 쎄했다는 그럼 뭐 소리지. 그렇지. 거기서 뭐 돌출 발언 또는 뭔가 좀 진전된 뭔가를 쓱 내밀면서 어떻게 좀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사실 이게 원래 추석 전에 잡혔었다가 추석 전에 뭐 국민들한테 밥 먹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 별로다. 그때도 사실 의료 문제 때문에 사실 갈등이 생겼다고 우리 많이 다 분석을 했었는데. 그거죠. 25년도 예, 정원회의. 그러니까 뭐 하면서 안 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그래도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민심 듣고 하자. 민심 듣고 하자. 근데 민심 듣고 하긴 했는데 또 밥만 먹었어요. 민심은 안 들어요? 모르지. 그리고 제가 이제 놀란 것은 저희 당에서 참석자 원래 16명 가기로 한 2명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국회 아,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용산 쪽에서도 그 대충 한 30명이 밥을 먹은 거면 요즘 소규모 결혼식 분위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소규모 결혼식 분위기죠.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해? 그냥 고기 맛있네 뭐 그러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하지 말죠. 아, 안할 수는 아, 없지. 그래요? 저는 그 사이에 어떤 뭐라 그럴까 샵인 샵 개념으로 네. 고기 이렇게 먹다 슥 가서 뭐몇 마디 하시고 뭐 그런 분위기가 달라. 제가 이제 용산에 옛날 한번 이렇게 둘러본 적밖에 없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구조를. 그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정원을 거니셨다고 하는데 이제 추경원 대표 세 네. 분이서 그것도 아니잖아. 뭐 형도 뭐 어쨌건 참석자분들한테도 얘기 들었을 텐데 그뭐 아까 친윤 쪽에서도 좀 분위기가 거의 사실상 쎄했다. 싸늘하다. 싸늘하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 아니 이게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만찬 하기 전에 독대 요청을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말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과 네, 그게 왜 언론에 나오느냐 뭐 이런 뭐 거였던 것 어떻게 같은데. 언론에 나왔냐. 왜냐하면 그게 이제 체코 방문 중또 직후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오니까 용산 입장에서는 그 체코 방문 성과를 좋았으니까 그걸 이렇게 좀 하고 국민들한테 싶었는데 알리고 이럴 타이밍인데 그걸로 그냥 덮어버렸잖아, 뉴스를. 덮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불편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긴 있어요. 제가 봐도 있지만 오죽하면 그 보도가 나갔겠냐도 또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한동훈 대표는 절대 이거 지도부에서 나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볼 때도 그첫 보도랑 기자와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지도부가 아닌 다른 쪽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결론은 일부러 그 보도가 나오게 한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왜냐하면 일부러 용사를 엿매기려고 한건 그렇죠. 아니다. 일부러 했을 경우에는 독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렇지. 그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뭐 용산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꼬여버린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이가 좋으면 뭐 그런 기사가 나와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얘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체코 가가지고 이 원전 성과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와야 될 걸 이걸로 다 덮어버려? 이거 의도적이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상대방이 악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곡해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소위 독대 요청하고 그에 대한 대통령실의 1차 그러니까 만찬 전에 그 반응을 보면 용산이 지금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에 대해서 뭐 일부 친윤 의원들은 아니겠지만 당 지금 지도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럼 앞으로 이 둘은 뭐 여당 야당이에요? 그 아, 야당 대표보다 더 못 만나? 진짜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네. 그게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야당이 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 선거 지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대통령이 탈당하는 거 두 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탈당하는 거. 그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당이라는 것의 어떤 이점 뭐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물론 의석수는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뭐 야구로 치면 홈팀이에요 일단. 그렇죠. 말공격. 그 다음에 심판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상대방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그렇지. 상대방인 거지. 그다음 관중도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많지. 그렇죠. 홈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홈구장의 예를 들어 바람 방향도 잘 알고 펜스까지 거리도 우리가 잘 그렇지. 알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야당이 되는 순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중립지대 가서 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분명히 여당이고 그럼 여당이면 이제 정부와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민생도 살피고 붐업해서 다음 정권 재창출하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될 텐데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야당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라보는 것 같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도 우리 뭐 빈손 만찬 밥만 먹었네 뭐 다 다음 날 형 보수 언론까지 전부 다 비아냥이었잖아요. 지금 뭐 고기만 만찬 먹을 때냐. 지금 뭐 지금 의료 대란에 막 지금 뭐 배춧값이 2만 원이 넘고 막 물가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난 너 싫거든. 너 고기만 먹고 가. 이런 거 할 때는 아니잖아요. 한가하게.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둘이 현안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또 독대를 요청했어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분위기는 당연히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것까지 안 받으면 남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독대를 하냐 마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신호가 돼버렸어요. 독대를 하냐 마냐가. 하냐 마냐가. 독대를 해서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건데 독대를 하냐 마냐가 지금. 절차가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예요. 문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지금. 아니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날 때 같아 만나자 해도 안 하다가 결국 총선 그때 지고 나서 한번 만난 거잖아요. 아, 그 전에 또 뭐 이게 뭔가 아니 그 여당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따로 가겠다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한동훈이 안 물러나면 나는 너네랑 상대 안 해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드니까 요즘에 여기 있는 댓글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보수 분들도 뭐 윤통 뭐에 대해서 굉장히 막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동훈 대표 또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이지 뭐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용산에서는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를 분리해서 보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쪽하고 좀 결국 이제 용산에서 생각하는 거는 원내에서 국회에서의 표결 절차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전략적으로도 원내로 움직이는 원내 지도부에 더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도 보여요. 사실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우리가 뭐 150석이 넘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얘기지만 8석 여유만 딱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8석 딱 8석. 전략적으로라도 원내 지도부, 원내 의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분리돼서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한계점에 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뭐 독대할까요?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네. 때 그렇죠. 뭐 솔직히 저도 그 가능성을 높게 받겠습니까? 그러나 뭐라도 드시고 나면 뭐라도 메시지가 네.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 아유 이건 뭐 진짜 저 좀 놀랐어요 이번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약간의 퍼포먼스도 필요하잖아요. 진짜 내가 아, 저 진짜 꼴두배기 싫지만 그래도 환히 웃으면서 서로 좀 신뢰 있는 모습도 좀 연출도 하고. 근데 진짜 지금은 나 너 싫어 이거밖에 안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포장은 아유 우리 한 대표가 고기 좋아해가지고 내가 오늘 고기를 준비했어요지만 그게 되게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공허하죠. 네. 또 우스갯소리로 한동훈 대표처럼 콜라도 없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아 이거 제가 뭐 보니까 오늘 김종인 선배가 뭐 한 얘기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그 당일에 무언가 대통령과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일찍 가셨다 그래요. 예, 일찍 갔죠. 또 만찬 끝나고도 기다리셨다 그래 한동훈 대표가. 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뭐 모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고를 안 해서 몰라 모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셨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그거야.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그만큼 한동훈 대표는 절박하게 대통령님과 뭔가를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 네. 했었다. 또 이걸 또 비난하는 사람은 쇼했다고 할 테지만 저는 그 진정성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예. 지금 문제는 한동훈 대표는 어쨌건 지금 의료 지금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지금 의료계 관련된 얘기 또 소위 지금 뭐 김건 여사 관련된 얘기도 사실 요즘에 어찌 보면 제일 핫한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김건 여사 이슈인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불거지는 게. 근데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보다 김건 여사 문제 얘기를 둘이 독대하는 걸 더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오늘 최근에 그런 정치 대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갑자기 또 보도들이 막 쏟아지니까 아 정말 옛날에 이런 네 글자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할 때 안개 전국이다. 그 되게 옛날 아, 표현이거든요. 안개 전국. 골프장 가서 첫 번째 홀부터 앞에 하나도 안 보일 때 그 느낌. 빨간 불만 번쩍번쩍하고 저거 보고 치세요 하는. 아 이게 뭐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근데 지금 어쨌건 그 두 가지 이슈는 이 정부의 존립하고도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 그 더 나와서 의료 대란 문제. 저도 요즘에 병원을 다니니까 저도 이제 저 친한 의대 교수들은 병원에 남아 있는 게 바보란 얘기를 들을 정도로 힘들대요.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추석 때 괜찮았으니까 이번엔 좋아요. 이건 아니잖아. 우리 잘하고 있어요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 관련된 그런 얘기. 또 사실 김건 여사 관련해서 지금 특검법도 발의가 돼 있고. 그리고 연일 터지는 지금 뭐 이따 우리 김건 여사 이슈는 따로 하겠습니다만 너무 나와. 너무 나와. 너무. 아 이제 매일 나온대요. 네. 이제 앞으로 매일 나와. 그 토마토인지 거기서 토마토에서 아주 그냥 목요일마다 네. 뭐 해서 오늘도 나왔는데 내일도 낸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게 그냥 소위 말해 익씹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씹을 수가 없지. 익씹할 때 또 나오잖아 뭐가.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민심을 전달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달할 기회조차 차단이 돼버리니까 아 저는 이게 지금 소위 친한계하고 용산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여야 얘기보다 다툼보다 더 세게 나오더라고. 친한계 쪽에서는 독대는 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것 같아서 민심을 전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꼭 그 자리였어야만 했느냐 한 대표가 속이 좁고 교활하다. 아 이거는 좀 이게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과의 나오는 얘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보도가 되면 안 돼요. 이러면. 근데 그게 지금 뭐 현실이고 사실 뭐 형님도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또 그런 말 해줄 사람들한테만 찾아가거든. 양쪽에서 좀 그래도 좀 센 사람들한테만. 이거는 공멸이라니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자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경쟁 상대가 거기가 아니라고.
그럼요. 같은 팀 내에서 누가 3번 타자고 4번 타자고 누가 선발이고 마무리고 뭐 누가 중간계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투수라면 상대 타자를 연구해야 되는 거고 타자라면 상대 투수를 연구해야지. 지금 우리 팀 타자가 우리 팀 투수를 존나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네가 잘못 던져서 우리 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너 나가서 제대로 안 쳐서 이렇잖아. 투수들은 아니 네가 잘못 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또 지금 독대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저기서 씹으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또 안 해 그러면 그럼 한동훈 대표 네 알겠습니다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요? 거기서부터는 모르겠어. 그렇지. 여기서 또 한동훈 대표가 아 그래도 또 독대 이러면 이제 진짜 서로 싸우자는 게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또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 또 이제 야당은 또 그러고 놀리잖아. 또. 놀리죠. 저 봐, 저것도 역시 뭐 기계가 없어, 뭐 박전 뭐 누군가 같은 거 그러면서 계속 비꼰단 말이야. 비꼬지. 그러니까 결론은 상황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대화가 있기가 좀 어렵게 됐다. 근데 그 상황 변화가 뭐예요? 나쁜 상황 변화죠. 아, 나쁜 상황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가 독대 문제 가지고 네.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네. 사실은 그게 뭐 의료 공백이라든지 또 뭐 각종 특검법 관련한 이슈들,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들 이런 거 막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자는 건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대치 중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걸리고 있는 게 오늘 물론 재의결도 뭐 네 개 해서 다 부결시켰지만은 이제 거부권 행사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보면은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분명히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다시 왔을 때 네. 이게 오늘 재의결해서 부결된 것처럼 심지어 반대표가 더 늘어났잖아요. 민주당 이탈표가 늘어났다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될 거냐를 그럼요.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최상병 특검법은 뭐 따로 얘기한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금 봐요. 도이치모터스 2심 관련한 얘기가 네. 지금 나오면서 그거 관련한 뭐 공범들과의 문자 내용이라든지 뭐 편지 내용 갑자기 네. 그게 나왔지. 거기에다가 뉴스토마토라는 데서 계속 토마토를 지금 뭐 파종하고 있죠. 그냥 매일매일. 뭐 명태균 네. 얘기하면서 뭐가 나오지. 이 분위기에서 거기다 수심이도 또 이번에 또 수심이 그렇지. 아유 또 있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김 여사에 관련한 여론이 가장 악화될 시점에 딱 그걸 재의결을 우원식 의장이 네. 딱 해갖고 올려버리면 네. 우리 8석밖에 여유가 없는데 그러게요. 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최상병 특검보다 특검법보다 이게 더 이탈표가 많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또 그러면요 보세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야. 자 통과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뭐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대선 때부터 막아왔던 그 논리와 네. 그 방어 진지가 네. 있잖아요. 이렇게 코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렇죠. 이제 특검 물론 이제 특검 누가 될지 모르지만 특검의 손에 맡겨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말했던 논리라든지 방어하는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다시 검증을 받으면서 어떤 거는 더 뭐 그러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검이 어디 그럽니까? 그렇지. 일단 검자 들어갔는데 가면 뭐라도 그냥 맨손으로는 안 돼요. 그렇잖아. 빈손으로는 안 돼. 뭘 다 뒤집어야지. 그렇지. 이제. 그럴 때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다음 수사 범위는 무한정이에요 지금. 그렇지. 이 법 자체가. 그렇지. 의혹도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지. 의혹도 다 넣더라고.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나 너 싫어. 나 너 얘기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용산의 현실 인식이 너무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아마 108명을 갖고 있는 의석수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하기 좀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나이브해. 지금 여론이 얼마나 안 좋고 진짜 요즘에 뭐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 뭐 계속 뭐 한번 3% 살짝 뭐 리얼미터도 올랐다 그러지만 그걸 오른 것도 아니고 오늘 MBS도 최저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 만찬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무조건 다음 주에 또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건 보수에서 실망하는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탈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일 갤럽이 나올 텐데.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연휴로 안 했고 네. 그 전주에 20 찍었잖아요. 네, 20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봐야지. 그게 20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리밋인지 더 빠지는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이면 이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형님이랑 저 얘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뭐가 터지잖아 지금. 요즘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종편에서 뭐 정치 뉴스라면 시청률이 아예 안 나오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뭐 하나 특종 나오면은 시청률이 쫙 올라간대요. 그게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싫어서 보는 거거든. 그렇죠. 이게 속 시원하게 뭐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는 지금 원래 불통 이미지 뭐 심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극에 달한 것 같은데 이거 용산이 지금으로 봐서는 근데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걸 좀 더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당이 지금 입장이 두 개가 있잖아. 원내와 네. 당 지도부. 원내와 네. 당. 네. 원내야 원내 전략 그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막아야 되는 네. 거고 재의결 오면 그러니까. 본회의 처음 의결할 때는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뭐 본회의에서 빠지든 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궐기 하면서 뭐 항의하는 거고 아. 그다음에 재의결 들어갔을 때는 또 일치 단결해서 네. 가는 거고 그게 원내 전략이에요. 이게 네. 소수당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네.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는 그래서 정책적인 걸 또 내보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야 의정 의료대란 관련해서 네. 그거 하자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당대표가 지금 이 전국 상황 전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다만 특검법이 아니더라도 민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 사안이 의제가 맞다는 것을 굳이 또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양자 간에 아무런 저는 좀 합의가 이해가 없잖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막 원내 이제 지금 뭐 추경 원내대표 포함해서 그분들은 지금 상황이 괜찮나요? 나 그게 이상하더라고. 아, 원내분들. 네. 그러니까 원내는 일치 단결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원내 지도부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슬슬. 그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하나하나 뭐 전부 지금 그 108명을 그냥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사실은 제가 뭐 일반 뭐 패널들처럼 네. 뭐 소문에 불과한 거를 막 여기서 확정적인 것처럼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긴 한데 지금 뉴스토마토라는 데서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관련한 보도가 계속 막 뭐 김영선이랑 묶었다가 네. 또 뭐 이준석 쪽 묶었다가 뭐 김건희 여사 쪽 묶었다가 뭐 이렇게 막 정신없이 나오는데 그렇지. 결국 센 게 터질 거라는 느낌이 아주 불길하지만 들어요. 원래 그 언론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살라미식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있는 거잖아. 예, 이거 해명해봐. 이거 해명해봐. 이게 툭. 이거 어. 이거는. 나 마지막에 이만한 걸 쾅 던지고 지금 딱 그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언론사가 항상 그 할 때 옛날에 사실 태블릿 때도 똑같아요. 똑같죠. 어 이거 해봐. 아닌데요.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하다 뽕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알고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음엔 뭘까 싶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추경 원내대표도 이번에 만찬 이후에 뭐 한동훈 대표 독대와 관련해서도 약간 그냥 잘 자기는 잘 모른다는 정도로 그냥 쓱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당에서 좀 원내건 아니면 지금 당 지도부건 좀 이렇게 당의 입장이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좀 뭉쳐서 한 목소리를 좀 같이 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생각보다 우군이 많이 없더라고.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이 됐었던 뭐 소위 친한계라는 의원들에서 별로 이렇게 확장돼 있는 상태가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이상하더라고. 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시점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뭐 친한으로 다 오라는 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힘을 실어서 대통령하고 뭔가 이게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여기는 다 조용. 요즘에 제가 보면 뭐 한동훈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맨날 나오는 우리 김종인 선배나 뭐 신조 전 의원이나 몇 분 있잖아요. 장동윤 의원. 그분들 빼고는 뭐 이렇게 막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네.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언론에. 네.
보니까 그 김태서 본 가끔 이제 뭐 여기저기 요즘 방송 이제 뭐 라디오 같은 거 좀 하고 거기는 세 개 하더만요. 김재석, 김용태, 안철수 네. 뭐 요 정도 외에는 뭐 그 사람들이 마치 무슨 배신하는 것처럼 나와 그 셋만 뭐 까는 것처럼 아니면 나와요. 아니면 뭐 해명하는 이철규 의원 정도. 네. 뭐. 거기는 해명 때문에 하는 네. 거고. 그 외에는 거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보수가 위기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사람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될 텐데 아무튼 지금 어제 이 만찬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저희가 무슨 뚜렷한 해법을 가지고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아 해법은 전혀 없어요. 그 저는 이 상황을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보다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요거밖에 말 못해요. 대비해야 된다. 대비. 그러니까 이걸 조금 세게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각오.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뭐 이거지. 사실 이렇게 몇 달 더 가면 정말 각오를 해야죠. 이 상황이 몇 달 더 간다면 진짜 각오를 해야 돼요. 일단 네. 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뭐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지금 이제 요새 보도 나오는 거가 제가 자꾸 이상하다고 하는 게 네. 이게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듣는 게 좀 있어서 그 보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쓸 거 기사를 쓸 거고 네. 결국 뭐를 쓰려고 네. 저러고 있다는 걸 대충 들었단 말입니다. 아 이게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딱 형님이 딱 그냥 한번 가끔 얘기해줬던 게 결론적으로 그 뒤에 가면 다 맞아. 다 맞잖아.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못하지만 확정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론이 오늘 하나 나온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제보자라고 볼 수 있는 김영선 의원 전 보좌관 비서관 했던 분이 이제 동관계 명태규랑 동관계 네. 다 하고 네. 했던 분이 국감 증인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채택이 됐어. 아. 그럼 이제 날짜가 대충 나와요. 행안위에서 10월 10일 날 네. 한다는 거예요. 행안위 국감 그날. 네. 그것도 목요일이네. 목요일 그날도 목요일이야. 왔수다 때 우리가 그 2주 후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딱 2주 후지. 뭔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진짜 그 또 그렇게 해서 그 목소리로 온 언론에서 따기 시작하면 이제 그럼 난리가 나죠. 그럼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건 그거죠. 기사로 쓰지 못하거나 또는 그 기사에서 인터넷판에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녹취 파일 같은 거. 네. 이유는 그렇지.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위반. 예. 네. 그거를 싹 다 없앨 수 있는 것이 면책특권. 그렇지. 국회의원이 그냥 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이제 무시무시한 막 문장이 나오면 야 이거 어떡하냐.